여당 단독 본회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선언 직후에 야당의 진정성을 믿겠다며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자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회동하기도 했지만 서로 얼굴만 붉힌 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오늘 본회의가 열렸던 거군요. 본회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돌리는 등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고,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54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의결 종족수를 넘겼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이 길어지는 바람에 1시간 늦은 오후 3시쯤 본회의장에 왔는데요.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 없이 10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정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직원으로부터 금일 예정된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에 총의를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야당 측 요청에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어서 30일 날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입니다. 정 의장의 갑작스런 산회 선포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정 의장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머지않아 국회에서 퇴근해버렸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재조정을 조속히 협의할 것을, 각 상임위에는 오는 29일까지 국정감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이 법안 처리 없이 의사일정을 재조정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본회의 후 의원총회에서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일제히 만류하고 나섰고, 특히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의총 참석 의원들에게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려하자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의장호 의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거나 또는 의장석에 올라가실 때까지 단한 번도 귀띔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장께서 앞으로 이런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로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우리 입법권을 지키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하지 않는 분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 수치입니다.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국회의장님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새누리당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의총 후 박대출 대변인이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 의장의 산회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독단적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실익 없는 본회의 강행으로 역풍만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국회의장이 해소해 준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인의 말은 어겼지만, 야당을 배려하는 선의의 중재자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면을 세우는 쪽을 우선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의장이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명분을 쌓은 측면도 있습니다.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거나 더 이상 인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정 의장의 말에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장의 폭거 운운하며 겉으론 반발했지만 여당으로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란 평가입니다. 무리하게 오늘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전국이 얼어붙어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경우 결국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야당은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반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영근 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이 예정된 만큼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해 30일 본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여야는 아침부터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 등까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문희상 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정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고 문 위원장이 떠난 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언쟁을 벌였고 잠시 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나 1시간 30분가량 협상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은 오후 2시쯤 단독 운영위원회를 연 뒤 단독 본회의를 열었고 같은 시각 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정 의장실에 찾아가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후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세월호법 등에 대한 진전이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13일 만이던가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만났습니다만 정말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겁니까? 네, 정의화 의장이 오늘 오전 10시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이왕구 원내대표는 거부했고 그 시각에 혼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세월호법에 대해 야당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고 유가족 입장도 모호한데 어떻게 협상하란 말이냐고 성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갑자기 이 원내대표를 찾아오면서 입씨름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야당의 당론이 뭔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얘기해달라. 두 번째, 유가족들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확실히 얘기해달라.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나치신 얘기시고요. 자, 모든 게 다 새누리 대한민국이 새누리당 거인 것 같은 대표님,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거인 것 같은 그런 발상에서 나오실 수 있겠죠. 공개해서 안 저의 카운터 파트너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저희가 손님인데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아니 손님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문전 박사시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얼굴만 붉힌 채 10분 만에 끝났고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어제 유가족들이 보였던 세월호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유연하다고 보지 않는 기류가 있는데요. 이 원내대표의 경직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부가 구속된 재벌 총수들 풀어주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지요. 국회가 견제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별 얘기가 없었고 야권에서는 일제히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추며 재벌 총수 사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근 민주연합 대변인은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 총수 불관용 원칙을 언급하면서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해온 대통령이지만 그렇다고 강요들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깨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발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